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객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미래님, 턱 주변에 각질이 많이 올라와서 메이크업도 들뜨고 피부가 너덜너덜해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미래가 턱 주변에 각질이 올라왔을 때 아주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28일이 되면 각질이 자연스럽게 턴오버가 되는데요. 18살이 지나고 나면은 이 턴오버가 잘 수술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각질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유난히 입 주변에 각질이 많이 올라오실 때는 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클렌징을 하실 때는 손을 굉장히 깨끗이 세정을 하시고 나서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저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자, 인셀덤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 효소 세안제입니다. 효소 세안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정말 자극 없이 각질을 싸르르 녹여주는 원리예요.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거품기의 뚜껑을 여시고, 자, 거품기는 인터넷이나 다이소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요 정도 물의 양이면 되실 것 같아요. 순둥순둥한 액티브 클리너 파우더를 뚜껑을 열어서, 자, 각질 제거와 세안을 동시에 다할 거기 때문에 양을 500원 동전만큼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500원 동전만큼 덜어주십니다. 거품기에 거품으로 처음에 메이크업을 살짝 지워주십니다. 첫 번째 클렌징은 아주 가볍게 메이크업을 지워준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1차 세안을 끝내주시고 2차 세안을 해주십니다. 다시 거품을. 자, 2차 세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피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아주 아주 살포시 러빙을 해주시고요. 자, 2차 세안은 30초 이상 피부에 머물러 주셔야 돼요. 특히 이입 주변에 각질이 많은 부분은요, 이렇게. 자, 너무 누르지 마시고 억지로 절대 비벼서 떼려고 하시면 우리 사우나 가시면 때를 많이 밀고 억지로 밀게 되면 그 다음에 때가 더 많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우리 피부는 피부를 보호하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밀어내시면 안 돼요. 약산성 세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입 주변을 특히 많이 러빙해 주시게 되면은 파파인 효소와 그리고 이스트 성분이 각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줘요. 이렇게. 자, 2차 세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차 세안을 하시고 나서는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자, 물기를 닦으실 때도 퍽퍽 하시면 안 되고 아주아주 아주 살포시. 자, 아까 만들어 놨던 거품을 조금 더 빡빡하게 거품을 내주십니다. 펌핑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입 주변에 어머나, 산타 할머니 같아요. 요렇게 입 주변에 7분 정도 그대로 말리셔야 돼요. 그러면 각질이 아주 자극 없이 싸르르 녹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 주변에 각질이 심하게 올라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 그리고 7분씩 딥클렌징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숨겨져 있는 아주 뽀얀 피부를 얻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말 조용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요 위기를 여러분들 꼭 기회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더 성장할 수 있는 연말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